네, 이번에 알아볼 루비는 JHS 스탠다드인데요. 네, 이 루비가 그 루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치하면 일단 스케치업을 한번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시고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요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열리진 않고요. 네, 뭐 조금 체크 한번 더 해주셔야 열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탠다드는 그 매우 유용한 기능들을 쭉 해놨는데 이 버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잘 이렇게 열어놓고 쓰진 않는데 이걸 쓰면 좀 유용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만 쭉 드릴게요. 이건 이제 뭐 이렇게 누르면 새 파일 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거 누르는 거랑 같은 거고 뭐 오픈은 네, 오픈 버튼이고 이거 세이브죠. 컨트롤 S 뭐 세이브. 그다음에 얘는 Save As. 여기 보면 Save As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버튼화 시킨 거예요. 뭐 버튼화 시키면은 아무래도 이제 클릭만 하면 되니까 좀 쉽겠죠? 네,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클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 지금 스탠다드 이 기능이 다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새롭게 코딩됐다는 것보다는 새롭게 짜여진 뭐 프로그램 것보다는 그냥 네, 편의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8로 낮춰서 저장하는 거죠. 네, 뭐. 그리고 이제 import 파일, 3D 파일, 뭐 export 3D 파일. 이거 눌러보면은 네, 3DS로 네, 이제 해가지고 불러오는 거. 네, 대부분 이제 우리가 3DS 파일을 불러오는 게 많아요. 뭐 맥스든 라이노든 파일들을. 그래서 이제 불러오는 거. 얘는 네, 이제 내보내는 거. 근데 여기는 이제 DAE 예, 요 파일로 보내죠. 그래서 뭐 요걸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안 하면은 여기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좀 번거롭겠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미지 예, 불러오거나 내보내거나 네, 이것도 뭐 클릭해 보시면 이미지 뭐 불러올 거냐고 바로 물어보죠. 네, 이제 어떤 이미지를 내보낼 때뭐 이것도 이제 보시면 예, 요거는 좀 새로운 거 같은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이미지를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보내면은 바탕화면에다가 네, 내보내 보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이미지 저장돼 가지고 내보내졌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편의에게 쉽게 네,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 재밌는 게 네, 여기서 보시면 네, PNG로 저장되고 알파로 떼주기도 하죠. 네,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얘만 지금 아까 보시면 이게 PNG로 저장돼서 얘만 똑 떨어져 있어요. 아까 요런 거 저장 뭐 아주 쉽게 예, 돼 있고요. 안티알리아스 체크까지 돼 있고 뭐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건 뭐컷뭐컷뭐컷 이런 거는 네,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얘를 이제 컨트롤 X죠? 네, 컨트롤 X. 네, 이제 컷. 여기가 이제 카피는 그냥 이거 다시 예 네. 아니구나. 요거 이제 붙이는 거. 예, 네, 지금 복사했던 거, 컷 자른 거 붙이는 거. 얘는 원래 자리로 붙여놓는 거. 계속 누르면은 여기에 계속 쌓여요. 지금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쌓여 있죠? 네, 이렇게 또 쌓여 있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계속 예, 만들어준다 뭐 그런 거고요. 이건 지우는 거. 예. 복사는 카피. 네, 그다음에 컨트롤 V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씬 어디든은 예, 요거 이제 장면 추가하는 거죠. 눌러주시면 예, 씬 추가가 되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씬 추가. 지우는 건 다시 누르면. 네, 씬 지워지죠? 그럼 다시 1번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요거 이제, 언두하고 리두. 네, 이거를 뭐, 지웠다. 그럼 컨트롤 Z. 예, 또는 여기 언두. 네. 이거를 지웠다. 언두. 리두. 뭐,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뷰고. 이거 눌러보시면 이제 뷰 바뀌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엑스레이. 예, 이런 거. 네, 이건 이제 점선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네, 와이어 프레임 히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냥 이거 눌러 보시면 돼요. 이건 재질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엣지를 엑시스에 이제 축에 이렇게 맞춰 놓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빨간색이라는 거는 빨간색 평행한다는 거. 여기는 녹색하고 요거 녹색 평행한다는 거. 파란색은 Z축과 평행한다는 건데, 이제 제가 이거를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네, 색깔 다 없어지고 파란색만 남았어요. 이유는 다 평행하지 않고 파란색만 평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걸로 이제 그럼 뭘 하냐? 나중에 이렇게 뭐 혹시나 이제 혹시나가 아니라 자주 종종 있는데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뭐 면이 이렇게 푸시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온다 어떤 게 그러면 이제 이런 라인들이 살짝 뭐 이런 경우겠죠? 얘를 이제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뭐 약간 뭐 이렇게 평면이 아닌 경우 선들이 이상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시다시피 화면이 전체가 푸시가 안 돼요. 이런 라인도 있고 그래서 더더욱 안 되죠.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축에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모델링을 확인하는 방법도 될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뭐 참고하셔서 모델링 하셔도 될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잠시만요. 스타일에서 디폴트로 다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뭐 스타일에서 이제 디폴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설정한 디폴트 스타일인 거고요. 뭐 사실 우리가 아키텍처럴 디폴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게 맞고 얘는 이제 스타일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스케치 스타일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얘는 또 뭐냐면 그 이제 앞면 뒷면 체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이렇게 이게 뒷면이죠. 이게 이제 녹색은 앞면이고 빨간색은 뒷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뒷면이 있으면은 면의 그 연속성이 깨진 상태로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그 면이 뒤집혔다고 보시면 돼요. 예, 면의 앞뒷면에 대한 내용은 면의 앞뒷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앞뒷면은 네, 이제 3D에서 매우 이제 그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뒷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네.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면 우리는 늘 겉의 표면만 보죠. 왜냐면 이그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부피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는 가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부라는 이런 면이 존재하죠. 원래 우리는 여기가 꽉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빨간 면이 보일 필요가 없는데 잘라도 이 면만 보이겠죠. 어쨌든 뭐 그런 내용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얘 같은 경우 스타일 뭐 섀도우는 뭐 그림자인데 그림자만 보여주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을 때 하시면 네 필요에 따라서 그림자만 추출해내고 싶을 때 이렇게 해놓고 어떤 거 하죠? 아까 이미지 내보내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네, 내보냈습니다. 네뭐자 이렇게 하고 다음면에서 네 보시면 이렇게 PNG로 따서 예, 났죠. 근데 이거를 이제 포토샵에서 합성할 때 이거 이제 이 흰색 부분은 이제 멀티플라이 명령 주면 흰색 부분은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 부분만 이제 그림자를 가지고 뭐 다른 작업을 할수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안티알리아스 때문에 그런데 안티알리아스 없애면 이런 게 없어지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섀도우 그림자만 체크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축이 보이죠? 여기. 네, 이제 이 축은 이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축. 각각 오브젝트가,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축에 어긋난 상태고, 뭐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오브젝트가 공간 안에 존재하는 어떤 대표 위치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네, 가이드를 이제 보여주거나 없애주거나 하는 건데 가이드라는 거는 여기 이제 줄자 같은 거를 말하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분명히 했는데 안 보이죠? 이유는 얘가 체크가 안돼 있어서. 얘를 체크해주면 이제 보이죠. 보이는데 얘를 끄면 안 보이는 거죠. 작업하다가 보조선이 귀찮을 때 하나하나 다 지우기 힘드니까 네, 요거를 켰다 껐다 하면서 작업하면 되는데 네,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셀렉트 홀 전체 선택하는 거고 네, 인볼스 셀렉션은 클릭하고 하면은 나머지가 선택되고 재밌죠? 셀렉트 뭐 이거는 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얘를 이렇게 다 선택을 했어요. 근데 세이브를 해요. 선택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선택한 상황을. 근데 이제 제가 하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놓쳤다기보다는 다른 걸막 했어. 그러다가 이제 선택을 다시 하고 싶은데 세 개를 이걸 다 선택하는 거. 물론 이제 화면 전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컨트롤 A 뭐 전체 선택을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많아서 뭐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하기 이렇게 많아서 제가 이 중에 이거 네 요거만 필요해서 이렇게 선택하다가 세이브를 눌러요. 세이브 해놓으면 제가 이제 다른 걸 하다가 아 원래대로 선택하고 싶어. 다시 한번 누르면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 놓쳤고 다시 누르면 네 원래 선택된 거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기능입니다. 뭐 유용하겠죠? 이렇게 하고 놓쳤는데 예 네, 다시 다 털고 네, 요거 다시 누르면 이렇게. 근데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원래 선택으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여기서 이걸 누르면 안 돌아가고 이게 세이브가 되겠죠. 그죠? 여기를 클릭하고 바탕을 다 털고 이게 선택되고 뭐 이렇게 있던 걸 바탕을 클릭해서 털고 다시 눌러야지 선택이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간단한 루비인데도 버튼이 워낙 많으니까 벌써 시간이 10분이 넘어갔네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택, 뭐, 줌 익스텐션 셀렉션은 이런 거죠. 얘를 클릭하고 누르면 요걸 확대해준다. 또, 여기서도, 요거 눈 하나 요거 선택했는데, 여기서도 또 누르면 이렇게 확대된대. 그러면 단축키로 만들어 놓고 하면 더 좋긴 한데, 일단 단축키는 만드는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 엣지는 뭐냐면, 제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 나는 이 라인만 선택을 하고 싶다. 근데 이거를, 보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죠? 선택할 길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다 선택을 하고, 필터로 엣지를 해주면, 면이 다 선택해서 빠져요. 전 라인만 선택했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제 라인만 이렇게 추출이 되겠죠? 네. 재밌죠? 이렇게 해서 뭐요 라인만 가지고 뭐 다른 걸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반대예요. 다 선택했는데 면만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면만 선택이 되죠. 그죠? 이런 선택에.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은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머티리얼 셀렉트 바이 머티리얼이라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머티리얼을 좀 씌워 줘야겠죠? 머티리얼 창을 여시고 자, 빨간색, 네, 그다음에 까만색, 네, 노란색, 네, 노란색을 하나 더 하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클릭하고 지금 네, 여기서 할게요. 얘를 클릭하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 부분만 다 선택되죠. 그죠? 네. 요거예요. 네. 재질을 내가 원하는 그 내가 어떤 재질을 입혔다. 근데 그 재질을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럴 때이 재질을 클릭해서 얘를 클릭하고 녹색을 해버리면 선택한 애들이 다 녹색으로 바뀌겠죠? 쉽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클릭하고요. 얘를 누르잖아요. 나머지가 다 가려져요. 하이드.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언하이드 하고 싶다. 언하이드는 컨트롤 Z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언하이드에 대한 내용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하이드 해놓고 다시 되돌리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뷰에 히든 지오메트리를 켜서 네,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네, 언하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애들은 또 별도로 또 네,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또 언하이드를 하나씩 일일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저는 좀이 툴의 맹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select instance라고 되어 있는데, instance가 component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 instance랑 component는 당연히 개념이 다르고 두 개가 뭐그 대립될 수 있는 개념도 아니에요. instance는 그냥 복사된 애들 전부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스턴스로 복사됐다 그러면은 얘네가 서로 인스턴스로 복사가 됐다, 이게 왜 인스턴트 그 식품 뭐 그거 말하는 거랑 같은데, 그게 이제 복제된 상태의 어떤 애들을 말하는 거죠. 컴포넌트는 이거 하나의 이제 요소 요소를 말하는 거고, 저 컴포넌트의 특성은 아실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해 보면은 전체가 다 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런 컴포넌트. 근데 이제 얘를 클릭하고 내가 얘를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다 선택되는 거죠. 네, 뭐 그룹하고 컴포넌트 바꿔준다는 건데, 얘를 이렇게 클릭해 주면 얘는 이제 컴포넌트가 아니에요.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 클릭하고 컴포넌트 선택하면 지금 얘 선택 안 됐죠? 나머지는 선택됐는데 왜 그렇죠? 얘는 컴포넌트를 잃어버렸어요. 얘를 다시 컴포넌트로 만들어준다. 컴포넌트 인스턴스 오케이 눌러주고 다시 클릭한 다음에 클릭. 그렇다고 해도 얘가 이 컴포넌트가 되는 건 아니죠. 얘는 그냥 별도의 컴포넌트인 거죠. 네. 얘는 이제 복사가 이루어진 것들만 컴포넌트가 되는 거지, 원래 이 컴포넌트 모양 똑같다고 해서 얘랑 다시 같아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라는 게 있었고요. 근데 얘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별 반응도 없고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아시는 분은 예, 연락 쪽지 주시면 네, 영상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하이드 엣지인데, 다 클릭해 보시고 얘를 눌러주시면 네, 라인이 하이드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히든 지오메트리가 켜져서 그런데 이렇게 되시면 돼요. 코는 아까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안 가려졌죠. 전체 컨트롤 A를 해서 얘를 하면 이렇게 사라지고요. 다시 예, 더블 클릭 세 번에서 쭉다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나오고요. 자, 이 코라인을 지금 선택할 수가 없는데 이유는 히든 지오메트리를 체크한 다음에 나와야지 이게 보이죠? 컨트롤 A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다 선택을 하면 네,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 리스트 오브 잠깐만요. 예, 요거 더 모델 얘는 뭐냐면요. 좀 이제 특별한 기능인데, 자, 얘를 키면 안 보이죠? 클릭하면 보이고요. 얘를 클릭하면 얘가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어떤 작업을 할때 컴포넌트나 그룹으로만 늘어놨을 때그 대상을 편집하려고 이렇게 딱 떠올리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게 보인다고요. 투명하게 약간 흐리게. 근데 얘를 클릭해 놓으면 이게 이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작업하기 좀 편하라고 만든 편의 기능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얘가 재밌는 건 이게 컴포넌트로 복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클릭해 놓고 얘는 없어지는데 얘는 안 없어지죠. 두 개가 컴포넌트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간혹 이게 이제 활성화 어딨냐면 컴포넌트 에디트 뭐 여기 있는데 네, 요거 체크를 해서 하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이드 같은 컴포넌트가 다 없어지는 뭐 그런 기능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복잡한 컴포넌트 하나 복사하면 나머지가 다 변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다. 그랬을 때 예,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나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겠죠. 얘 하나 바꿨는데 여기가 다 변해야 되네. 근데 이게 100개야. 그러면은 이제 얘를 바꾸면은 100개가 다 변해야 되니까 좀 무리가 있으니까 얘 작업할 때는 없어지고 수정한 다음에 클릭하면 한꺼번에 나타나니까 그때만 잠깐 이렇게 그 편집하는 과정이 좀 수월하다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아이고 네, 요거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얘가는 이제 투 포인트 뷰, 네, 퍼스펙티브 뷰를 이렇게 투 포인트 뷰로 바로 바꿔주는 거. 우리가 이제 카메라에 가서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뷰 이걸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투 포인트 뷰. 이건 투 포인트 뷰였고요. 그다음에 네, 투 포인트 뷰.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투 포인트 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좀 엉성하네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기능인 것 같아요. 아, 페이크 투 포인트 뷰? 얘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네요. 이렇게 화면 이거 움직일 때, 이 손바닥으로 움직일 때, 퍼스펙티브 뷰로 바뀌는 것 같아서 좋은 기능은 아니에요. 원래 투포인트 뷰는, 자, 보세요. 투포인트 뷰 체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크게 좋은 기능은 아닌 것 같고. 네, 필드 오브 뷰는 이제, 네, 필드 오브 뷰는, 네, 대상의 필드 오브 뷰는, 이렇게 이렇게 투시를 없애거나 과투시를 만들거나 하는 카메라 기능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뷰 다시 되돌리기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조금씩 확대해주고 줌해주는 건데, 조금 그 확대를 좀 정밀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기능인 것 같고요. 그림자 체크 해주는 거고, 네, 이거는 예, 이건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이제 여러분이 컴포넌트를 많이 쓸 때, 아이고, 컴포넌트를 많이 쓰시면, 컴포넌트가 있죠? 예,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인 모델에 가보면, 제가 사용한 컴포넌트, 지금 이게 두 개를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다 지웠어요. 이렇게 지우고 난 다음에, 얘는 남아있죠. 공간 안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컴포넌트는 다 지웠어요. 앞으로 쓸 것도 아니에요. 그럴 경우 여기 보면 그 퍼지 언유즈드라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건다 지워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찾아가려면 되게 복잡했잖아요. 윈도우 컴포넌트 그다음에 여기 창.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네. 얘가 다 정리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얘는 안 지워지지? 어디 남아있나? 네. 잘 모르겠네요. 왜안 지워지는지. 아, 하이드된 게 있나 보다. 이해할 수 없는데. 자, 분명히 얘를 지웠죠?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안 지워지네요. 자,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네. 어쨌든 그런 기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공간 안에 아마 뭔가 지금 히든이 돼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어디에 제가 뭔가 하여튼 사용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새로 파일을 열어서 보면 아마 좀 하면 될것 같은데, 아이고, 좀 당황스러운데.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새 파일을 열어서 했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지우고 얘를 누르면 네, 다 없어지죠.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거에서 얘가 걸려 있었을 거예요.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걸려 있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게 지워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기능이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숏컷인데 단축키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축키 만드는 방법은 별도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얘는 단축키 그냥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창이 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여기 찾아가는 게 복잡하거든요. 예,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이거 설명하는데 와 25분이나 걸렸네요. 버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어쨌든 네 JHS 스탠다드 이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은 툴이기 때문에 루비기 때문에 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